비겁한 거 싫어하는 거 아시잖아요. 근데 뭐 다른 가수 같은 신곡 나오면 뭐 많이 뭐 좀 PR 해달라, 많이 좀 들어달라,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저는 그런 멘트 해본 적이 없어요. 비굴하게 그런 멘트 하기 싫습니다.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. 안 비굴했죠? 네! 중요합니다. 이거 다른 가수가 요 멘트 하면 진짜 비굴해 보이고. 이번에는 또 아주 신나는 노래입니다. 스포츠 그 구단 쪽에서 이 노래 많이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전 진짜 가사 말도 그렇고 제목이 You Can Do It이에요. You Can Do It. 좋죠? 보기에 갸우뚱하신 분이 계시면 뜻을 몰라가지고 살짝 옆에 분한테 여쭤보시면 아실 거예요. 아주 이번에 앨범은 또 굉장히 좀 자부심을 느끼는 게 뭐냐면 가수들이 이 자기 밴드가 있잖아요. 근데 앨범 녹음할 때는 전문 세션 하는 분들한테 맡깁니다. 근데 이번 앨범은 저희 밴드가 다 했습니다. 모든 가수의 세션을 거의 콘서트를 다 하고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You Can Do It 한번 살짝 한번 업시키실까요? 네! 자, 필선 준비됐지? 이 홍필선 씨 어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? 예전 개그 콘서트 할 때 그 이태선 밴드의 기타 치는 자, 가자! You Can Do It!